LA에서 실리콘밸리를 향해 북으로 달리고 또 달린다. 캘리포니아주의 수도 세크라멘토를 지나 1번 하이웨이에 위치한 해안도시 산타크루즈에 도착. 코스코에서 게스 채우고 야채 과일이 싱싱하고 다양해 감동적이기까지 한 파머스 마켓에도 들러 이곳의 친구네 두 집에 갈 준비를 한다. 전설이 시작된 애플 거라지도 가본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애플을 만든 곳이다. 외부에 특별한 표식도 없고 평범해 보이는 개인주택이다. 신이나 한참 사진을 찍다 보니 살짝 열린 현관문 안쪽에서 주인인 듯한 아저씨가 손을 흔들어 주신다. 써니베일 친구네 온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의 맛이 흠신나는 중식당 요리를 맛본다. 맛있다. 저녁 식사 후 친구네 집으로 옮겨 마당에 장작불도 피우고 온 가족이 수다꽃을 피운다. 캘리포니아 가족의 자유스러움과 따뜻함이 한가득이다. 밤새 놀다 아침 산책을 하며 동네 주민인 듯 강아지랑 애플 거라지에 또 한 번 다녀온다. IT 산업의 대명사 실리콘밸리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 애플파크 비지터 센터와 카페도 들러 애플라떼도 맛본다. 구글과 메타 본사도 가보고 아름다운 캠퍼스로 명성이 자자한 친구네 브라이언과 헨리의 대학교 스탠포드도 구경한다. 산호세 친구네에서 오랜만에 한국식 회화탕으로 배와 입이 호강하고 늦은 밤까지 이야기꽃을 피운다. 친구네 아빠가 만드는 아침 바삭한 빵에 구운 아보카도 샌드위치 부드럽고 진한 라떼 맛도 본다. 바쁜 출근 시간임에도 과일 잔뜩 건강 샐러드와 이것저것 정성을 싸주신다. 캘리포니아에서 반가운 여러 친구네를 만났다.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모두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한다. 골든게이트 브리지의 샌프란시스코를 지나 북으로 나파밸리로 다시 길을 떠난다.